가득 STV 채널. 안녕하세요. STV 채널 택입니다. 오늘은 본꽃과 요정에서 절로 바뀐 사연으로 유명한 길상사에 왔어요. 무소유의 법정스님이 생전에 수도하시던 절이죠. 초파일이 가까우니 연등을 많이 달아놓았네요. 길상사의 봄꽃 영춘화가 아직 한두 송이 남아있네요. 스님들 참선하는 곳이라 조용조용 지나갑니다. 화단에 여러 가지 꽃들을 많이 심어 놓았네요. 법정스님이 생전에 머물던 곳으로 이곳에서 입적도 하셨습니다. 스님의 손때 묻은 물건들과 나무 의자가 놓여 있습니다. 나무 의자는 참으로 스님다운 의자 같아요. 한켠에 법정 스님을 모셔놓았네요.
노수님의 걸음걸이가 유유자적합니다. 추위와 바위를 뚫고 나온 곳처럼 우리도 코로나를 활활 소각하고 평온한 삶으로 돌아가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여행에서 만나요. 영상이 좋았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려요.